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추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나셨는지 알려줄 것이지,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헤로당 때에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나 하고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연도나 날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뭘까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시대상,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지 오히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던 그때 그 상황이 헤로당 때였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두 주 전 12월 8일 날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인데 가장 오래된 선물이라고, 가장 오래전부터 준비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차례 예언을 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7,800년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하시고도 수백 년 동안을 기다리시면서 언제 보내시는 게 좋은지 그 때를 가늠하고 계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돼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가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때가 헤롯 왕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헤롯 왕 때였는가, 헤롯 왕 때가 어떤 때길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때 보내셨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영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헤롯 왕 때였느냐 이렇게 우리가 영적 질문을 가질 때 갈라디아 4장 4절은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헤롯 왕 때는 도대체 어떤 때길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때가 꽉 찬 것으로 판단을 하셨을까요? 그때는 도대체 어떤 때이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 입장에서 바꿔 물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다가오시는 것인가, 이렇게도 바꿔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때가 참회라고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의 그 때는 그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때는요, 사람이 예측하거나 계산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카이로스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나오는 때는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크로놀로지, 연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크로놀로지는 사람이 예측도 하고 계산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는 때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까지 하신 마당에 두려울 게 뭐냐? 주님이 왕국을 세우실 때가 온 게 아니냐?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대답하셨는데 거기 때, 시기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중에서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질문에 나오는 그 때, 크로노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기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온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쓰고 계셔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다 왔어 이렇게 너희들이 판단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하지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사람이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때가 아니라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전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이때일 거야 저때일 거야 라고 결정해봤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계산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정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결혼하게 될지를 태어나자마자 미리 정해놓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언제 그녀 그남을 만날는지 만남의 때 그리고 그 만남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될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된 거지 자기가 미리 정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카이로스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의 삶을 끝마치고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측도 판단도 결정도 할 수 없는 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때입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무리 30년, 50년 더 살 거야 나는 앞으로 오래오래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어 라고 말해봤댔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서 무슨 소리야 오늘 밤에 너를 부르려고 해 그러면 인간의 포부와 계산이 다 쓸데없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크로노스적 계산에 따라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자기 인생을 맡겨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 때가 찼다. 더 미룰 수가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셨는데 그 때가 헤롯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헤롯 왕 때는 어떤 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것으로 판단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헤롯 왕 때가 어떤 때이길래 그때 때가 찬 것으로 판단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이란 한 인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출신 이둠의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의 통치자를 거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었고 수십 년 동안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요 악마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악마. 그는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의 첫 번째 부인은 도리스인데 도리스를 버리고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네와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그 아내 마리암네를 죽인 사람입니다. 아내를 죽인 남자.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그 마리암네의 조부를 죽였고 마리암네의 어머니를 죽였고 마리암네의 남동생까지 죽여서 처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도리스가 낳은 안티파터를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마리암네가 낳은 자기의 친자식 둘을 아들 둘을 또 다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처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뭐 이런 사람이 누굴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직원 300명을 일시에 다 살육한 사람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그 동방박사 말을 듣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한 거 이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워낙 잔인한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베들레헴의 그 동네 규모로 볼 때 아무리 그때 아기를 많이 낳는 때라고 하지만 작은 동네니까 한 20명 안팎의 아기가 죽지 않았나 이런 주석을 붙인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악마성이 언제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났냐 하면요, 이 사람도 자기 죽음을 이제 감지하는 거죠. 병들었는지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여동생을 불러서 유대에 이름 있고 지위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을 다 불러들이게 했어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눈을 감걸랑 일시에 다 죽여라. 혼자 죽기 싫어. 이게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눈 감는 순간 유대 이름께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몰살할 위기에 처했었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헤롯의 여동생이 유대 지도자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이 정도면 악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건축광이어가지고 곳곳에다 큰 건물들을 많이 지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이 드러났고 그리고 궁궐의 삶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그리고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는데 그녀들의 씀씀이가 얼마나 탕진하는 것인지 감당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죠. 그리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세금 징수가 뒤따랐고 감당 못하는 백성들은 유민이 되어서 떠돌게 되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왜 자기 먹을 걸 아무것도 못 가져왔을까? 어린아이의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을까? 그 당시 열악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이 말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던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헤롯 왕 때라고 하는 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헤메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입니다. 우리 신학교 들어갔을 때 헬라어 단어 외우기가 힘든데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쉽게 외울 수 있다. 이게 헤메라라는 게 데이, 날, 하루 뭐 그런 뜻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이게 쉽게 외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헤메라가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다 헤매면서 살고 있다. 헤메라는 헤매는 시간이다. 단어 하나는 저절로 외웠다.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나의 헤메라가 우리에게 오는 건데 그날은 무슨 날인가? 고통 중에 헤매는 하루죠. 그렇죠? 여러분 헤롯 왕 그 사람이 다스리던 때 살인마가 통치할 때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다 털어가는 도둑 같은 사람이 통치할 때 백성들 입장에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캄캄해도 이렇게 캄캄한 시대가 있나 칠흑 같은 어둠이 통치하는 그때가 헤롯 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낼 때가 찼다고 하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베들레헴의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헤롯 왕 때를 맞이하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인생을 들여다보길 원하는데, 그 사람은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그 병자입니다. 이 사람도 그 헤롯 왕 때 거기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엔 없지만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출신인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부자였는지 가난한지 아무것도 우리도 모릅니다. 단 하나 아는 거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38년째 병상에 몸이 굳어 누워있다는 것밖에는 우리 모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그 사람이 한 10살 됐을 때 그 병에 걸리게 됐다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 된 겁니까? 48살 된 거죠. 그죠? 그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많은 산지사방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많은 돈을 썼겠죠. 민간요법을 동원하고 어디서 얘기를 들으면 다 먹이고 치료받게 했겠죠. 그러나 속수무책이고, 그러는 와중에 아마도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더라, 이 전설이 있는 그 연못가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 외에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38년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 3일도 아니고 석 달만 아파도 너무 힘들잖아요. 3년 동안 내가 침상에 누워있다, 이거 치명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을 침상에 누워서 못 움직이는, 침상 위에서 키가 크고 침상 위에서 몸무게가 늘었을 그 사람이죠. 기가 막힌 거죠. 거기다 누가 입에다 뭘 떠넣어주지 않으면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희망 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루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새날이 온다는 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밤이 가고 아침이 밝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에게 매일같이 헤매라가 그 날들이 다가와서 수십 년 지났는데 문자 그대로 헤매고 다니는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시간이었지, 새날이 밝아온다는 게 무슨 기쁨이 됐겠어요? 그는 정말 캄캄한 헤롯 왕 때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무수한 고통의 헤메라들이 오고 가던 어느 날 하루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기적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상치 못한 그날, 그가 판단도 예측도 계산도 못하던 그날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기 때문이에요. 희망 없는 그날 쾌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에게 어떤 분이 와서 고개를 숙이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들어서 넣어주신 게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심으로 38년의 죽음보다 힘든 고통에서 그를 단숨에 꺼내주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가정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10살부터 아팠으면 이렇게 가정을 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째 아픈 중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연세가 얼마입니까? 대략 30세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벌써 8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아픈 겁니까? 그러면 10살이었다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봤는데 8년 아팠으면 18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18살
피 끓는 소년인데도 거동 못하고 누워있는 어느 날,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를 원망하던 어느 날, 저기 유대 베들레헴에 자신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알긴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명단에는, 그분이 구원해 주실 사람의 명단에는, 그 축복된 명단 속에는 이 사람의 이름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린 죄 가운데 희망에 헤매고 다니면서, 우리도 헤메라들을 만나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실 축복의 사람들의 명단 속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우리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시고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기까지는 30년이 더 시간이 흘러야만 됐습니다. 그 30년이 흘러 25년, 26년 더 흐르고 있을 때 희망의 불길은 점점 작아져서 완전히 팍 꺼진 것과 같고, 이제는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완전한 절망에 떨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가 캄캄한 해로당 때 같은 그런 때를 그의 인생에서 맞이했을 때, 바로 그때가, 그 캄캄한 때가 구원자 주님이 다가오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헤메라가 카이로스의 축복이 임하는 때가 되는 그날, 그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해로당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희망 없는 질병으로 허덕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고민하는 이들이 영락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으며, 우리 대한민국 해로당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연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된다는 뉴스를 아침 저녁으로 접해야 되는데, 정치 사회가 혼란하기 짝이 없는 이때 우리 국민들은 해로당 때를 지금 맞이한 것처럼 마음에 불안하고 너무나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해로당 때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해로당 때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도 가까운 것이고, 희망이 없어 그럴 때 희망의 손이 우리 앞에 다가올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들이나 대한민국 사회가 캄캄한 때를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밤이 깊었으니 주님이 다가오실 시간도 가까운 줄로 알고 우린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하루하루 힘든 헤메라의 날들을 사시면서 왜 나는 해로당 때를 사는 사람 같을까 이렇게 힘들어하실 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와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지,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키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고 낙망하지 말고, 어리석게도 인간적으로 크로노스적인 나날을 따지고 계산하며 인간적 소망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생명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우리 인생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던 그날, 주님은 이름 모를 그 사람의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신 것이죠. 그가 동네방네 다니며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 카이로스적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기뻐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의 그런 기원을 가지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